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은 답이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지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 보니까 웨이 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 우리 보통 비상구, 탈출구 할 때 웨이 아웃이죠. 모든 문제의 비상구, 모든 문제의 탈출구는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사막이라 할지라도 강이 흐르고 광야라 할지라도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소녀 이야기인데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다라고 나와 있고 나이는 12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 가셔서 그를 살려주셨죠. 그런데 살려주실 때 얘기가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그 아람어를 그대로 써놨습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달리다라는 것이 작은 아이란 뜻이고 쿰 하는 건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일상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 초등학생이나 있으면은 뭐 심지어 대학생일 수도 있죠. 애가 안 깨잖아요. 학교 안 가고 그럴 때 야 일어나 이렇게 달리다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유식하니까 달리다굼 해서 이렇게 해오라고요.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아침이다 일어나 야 일어나 이렇게 달리다굼 굉장히 일상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달리다굼 야 일어나 그러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과 또 힘을 잃고 쓰러져 있고 용기도 없고 또 이렇게 좌절감에 있고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힘에 끌려다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한마디 하신다는 거예요. 달리다굼, 그죠? 얘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축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면 문제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다른 성경 보니까 회당장이에요. 야이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당장 그러면 높은 사람 아닙니까? 회당은 학교의 의미도 있어요. 또 요즘 사람은 교회의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재판도 했거든요. 재판관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꽤 존경받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때는 예수님께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게 오기 힘들지요. 근데 여기는 절했다 그러고 누가 보면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게 납작 엎드렸다. 이게 주인에게 하는 종의 자세예요.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 그룹에 있어서 지도자 그룹에 있어서는 위험 인물이고 경계 대상 1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서 존경했다라는 얘기 뭐예요? 남의 눈 시선 의식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어떻게 찾아오게 됐습니까? 문제와 아픔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병이 나든 문제가 있든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께 가면 해결을 돼요. 병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마가복음 2장에도 지난주 어제도 살폈잖아요. 그 중풍병 환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니까 낫잖아요.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면 낫는다고요. 우리 아픈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무조건 병원부터 가야 돼요. 뭐 여기 앉아가지고 뭐 식초에다가 사과즙을 뭐 달아서 먹어야 된다느니 뭐 검은깨가 좋다느니 아, 제발 그런 짓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는 사람 한두 줄 본 게 아니에요. 그 어제도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뭐 만났는데 그냥 계속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민간요법 저러면 죽는데 그죠? 병원 가야 돼. 병원 가면 제일 빠른 거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푸는 거고 그런 거 이제 보조식품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 믿으랄 때는 믿음이 없고 이상한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야 답이 있습니다. 병원 가야 낫듯이 곧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저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데 수요일인데도 예배 안 나와요. 문제가 있는데도 새벽기도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해요. 심지어 주일에도 예배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맨날 그게 힘들대요. 뭐 위기라 그러고 넘어진다 그러고 그 답답하죠 진짜. 막 입에서 그냥 이 바보 천지야 그 소리가 나와요.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나오면 되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이로 스타일 배워야 됩니다. 그냥 곧장 주님께로. 곧장 주님께로.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 없네 그러잖아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딱 붙어있으면은 그냥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방해자 같이 나오는 게 있죠. 지금 얘기하는 게 야이로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딸이 죽어간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가는데 열두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와가지고 뭐 옷자락 만지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따로 한번 살필 건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끌고 가든지 못 기다려 그러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봤죠. 이제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의 야이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동행했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가자고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고 이렇게 초대해야 돼요. 아, 초대해야 같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끄시는 사람이라 그러면 밥도 같이 먹자 그러고 뭐 어디도 같이 가자 그러고 자꾸 이렇게 건수를 만들어서 같이 있어야지 뭐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회당의 야이로는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초대하니까 일어나 따라가시매 참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초대하면 오시는 분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우리 프로젝트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우리 가정에 초대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초대해야 되고 갈 때 주님 동행해달라 그러고 주님이 가실 때 내가 또 동행해야 되고 주님 어딜 가시든지 동행하는 인생 그럼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형통은 문제가 없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그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형통했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형통해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면 형통해요. 주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조건이 나쁘더라도 주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뭐 여러 예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 이지선 자매, 우리 뭐 한국 예를 한번 듭시다. 뭐 닉 부이치치를 들어도 되는데 이 자매 그 예쁘게 생겼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러니까 안 좋아졌는데 이 자매 간증을 듣는 것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아,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얼굴 예뻤을 때는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자꾸 자기 예쁜 얼굴만 자랑했대. 우리도 그러죠. 뭐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뭐 대부분 자랑할 게 없는 분이니까 이러고 다니지만 너무 예쁘면 자랑하잖아요. 뭐 눈이 예쁘면 눈 자랑하고 코가 예쁘면 코만 이렇게 내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자랑 다 세상 자랑 다 없어지고 예수님 자랑만 남았대요. 지금이 좋대요. 이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금이 좋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금이 좋대요. 이게 형통이래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있는 예쁜 아가씨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그때보다 지금이 좋대요. 이 고백에 이 고백. 그러면 우리 문제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에게 더 뭐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뭐 알아봐주고 뭐 이런 거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그거에 목마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한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뭐 드레스 어땠어요? 이거 묻고 싶겠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고기만 즐겼다 뭐 이 얘기밖에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런 거에 관심 가져요. 드레스 그거 뭐 신경이나 쓰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을 잘해줘야 돼요. 그 괜히 그 칭찬해주고 뭐 격려해준답시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이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하나님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만나면 나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있죠. 너는 내 소유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너는 내 소유다 그래서 나를 발견해요. 내 가치를 발견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데 내가 누군데? 그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소유다라는 동행이 없이 사명자 안 됩니다. 동행 없이 나가니까 다 판판이 깨지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넌 내 소유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4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고, 뭐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함께 할 것이고, 여기도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또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는 게 능력이에요. 상황이 아니죠. 환경이 아니죠. 불, 물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 언제든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 썼던 칼럼 기억나시니?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엄지의 시대가 왔다. 엄지. 우리 손가락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게 뭐 엄지 뭐 했어요 이거? 엄지 나쁜 데만 썼어요. 뭐 범인들 잡으면 지장 찍고. 그죠? 뭐 이런 거. 뭐 엄지 뭐 했었어요? 다 이게 두 번째 손가락 쓸만하죠 이거. 찔러도 되고. 이건 제일 크고. 그죠? 검지는 뭐 했으나? 뭐 이렇게 잡을 때 쓰는 거. 새끼손가락이야 뭐 코 팔 때 최고죠. 누구의 새끼손가락도 콧구멍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귀파괴는 있어도 코파괴는 없잖아요. 그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엄지가 이게 뭐 쓸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키보드 칠 때도 봐요. 엄지가 쓸 때는 스페이스 키밖에 쓰는 게 없어요. 그죠? 이거 뭐 했어요 이거 아무도.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이거 손바닥으로 눌러도 돼. 근데 스마트폰 시대, 휴대폰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97%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안 되죠. 이거 독수리라 그러죠. 다 엄지로 쓰잖아요. 엄지로.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제 한 손으로 분당 400타를 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문제가 막 나오고 막 이러고. 엄지의 시대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엄지입니다. 엄지. 엄지 공주님이에요. 엄지 왕자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엄지의 위엄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엄지척. 그죠? 내가 최고야. 그게 중요한 거죠.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것이다. 이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노예고 한 사람은 여주인이에요. 근데 그 한 꼴을 보십시오. 여주인은 플리즈 플리즈 하면서 나랑 동심하자 그러고,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위엄의 차이가 있죠. 이게 뭐 종이고 아니고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권위와 위엄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7장 뭐 이렇게 뒤에 가보죠.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죠. 바울은 죄수예요. 선자가 백부장이 있는데 오히려 명령하잖아요. 내가 가지 말랬는데 왜 갔냐고. 그러나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배만 침몰하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270명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주셨다. 안심하라고. 우리 안 죽는다고. 리더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 뭐 날 갖다가 함부로 뒤에서 뭐 욕을 해, 뭐 뒷담화를 해. 이래가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옆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말 한마디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이게. 여기 보세요. 노예라는 포지션을 가져도 여주인이 뭐라 그러든 초라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죄수면 어때요?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는데, 너는 내 소유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때 보면 하느냐, 우리가 가장 외적으로 초라해 보일 때 그 사람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의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아 저기 생명이 있구나, 저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근데 상황은 맨날 변하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낫고요. 힘이 생기고요. 어떤 도전에서도 좌초되지 않고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동행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손이 필요해. 주님의 손. 여기 23절 보니까 뭐 시끄러운 놈들 다 내보냈어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놈들 다 보내고, 24절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이 손 대시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롱하고 막 떠들고. 이게 보세요. 이런 사람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잤다 그러니까 막 비웃고.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수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들 모여 있는 거. 예수님께서 그냥 나가 그래요. 나가. 나가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다 나가 그런다고요. 나가. 이 무당 세력들 다 나가.
참 우리 가슴이 아프죠. 우리 최고 지도자가 그 무당에게 끌려다니면서 자라는 거 보면 참 우리 영적 위기입니다. 나라가 기도해야죠. 기도. 그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사울의 사울 완전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례시장 가봐요. 뭐 화투 치는 녀석들 막 시끄럽고 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난장판이 되고. 어떤 가정의 품위를 보면 결혼식과 장례식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배경들이 뭔지 다 뭐 난장판이에요. 결혼식장도 난장판, 장례식장도 난장판. 난장판이라는 건 예수님이 쫓아내버리잖아요. 나가라고. 그리고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질서가 세워지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기신 주님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이 딸을 살렸죠. 그 앞부분에 보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이 중병자를 일으켰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제대로 못 섰기 때문에 누굴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주변이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믿는 자에게 묻는 거죠. 딴 사람이 묻겠어요? 우리 기도가 너무 좁았던 거예요. 약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이 죄악이죠. 이게 진짜 회개하고 나가야 될 문제고 불쌍하게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두 번째 능력을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거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현재에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미래는 소망으로 점령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천후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뭐 길이 열리고 카펫을 깔아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뭐 맨날 남 탓이잖아요. 뭐 남 탓, 뭐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못해서 뭐 스펙이 없어서 맨날 핑계잖아요. 뭐 건강이 없어서. 그럼 그런 조건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본 게임은 안 하고 맨날 준비만 해요. 스펙만 쌓으려고 그래요. 스펙 없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한번 저한테 아무거나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미국에 가고 싶다. 그냥 비행기 티켓 끊어 가면 돼요. 어려워요? 지금 뭐 비자도 없잖아. 그죠? 그냥 가면 돼요. 조금 좀 무리해가지고. 제주도 당장 가면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가요. 김포공항으로. 끊고 갔다가 찍고 와요. 다시. 오늘 그랬던 그러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인증사진 딱 찍고. 목사님 말씀대로 제주도에 왔다. 차 한잔 마시고 간다. 한번 해보라고. 그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내가 볼 때 뭐 한두 시간 기도보다 더 큰 걸이 될 수 있어요. 하면 되는 거거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 가서 점심때 가서 몸국이나 한 그릇 먹고 오든지. 제주도 가서 점심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의지를 갖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남산에 가고 싶다. 가면 돼요. 하늘공원에 올라가고 싶다. 그냥 올라가면 돼요. 지금 무슨 뭐 있나요? 그 갈대밭 같은 거? 가을에 좋잖아요. 다 꺾어버렸나 이제? 그 가면 된다고. 한강도 가면 되고. 못하게 뭐 영화? 가야지. 갔다 오면 돼요. 경주? 티켓 끊어서 가면 돼요. 이제 기차가 잘 오지도 않고. 물론 경주 가지 마십시오. 지진하니까. 저 목포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낙지 먹고 오고.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거의 다인데 학력이 없어서 안 된다. 건강이 없어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사실 안 될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거든요. 부전 초등학교. 우리 교회도 부전 초등학교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학년 8살짜리 박채연 어린이가 그 이오독 동요제라는 게 있는가 봐요. 동요 발표. 동요제 그 8살의 꿈. 자기가 무려 8살이에요. 8살의 꿈이라는 시를 써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읽어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학교는 서울에는 영훈초등학교인가 봐요. 나는 영훈초등학교를 나와서
그다음에 중학교는 뭔지 모르니까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는 민사고가 좋은가 봐요.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사고를 나와서 대학은 지가 아는 게 하버드밖에 없는가 봐. 하버드대를 갈 거야.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무슨 얘기야? 어른들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너는 제일 좋은 사립초등학교 가야 돼. 너는 영훈초등학교 가야 돼. 국제중학교 가야 돼. 민사고 가야 돼. 하버드대학 가야 돼. 모든 걸 다 들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미용사가 될 거야. 미용사가 될 거야. 우리 양선임 이사님 미용실 하나 차렸어요. 거기 가면 돼요. 그냥 대해줘. 머리부터 감기고 그냥 대충 자르면 돼요. 그것도 힘들면 네팔 선교 가면 돼요. 우리는 아무나 다 미용사예요. 그냥 갖다 밀면 되고. 미용사가 될 거야. 그냥 하면 돼요. 하면. 이게 가사와 곡이 있어서 제가 오늘 4시 50분에 그 이전 선생님한테 좀 만들라 그랬어요. 와이프하고 둘이.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가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와,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통쾌해요, 통쾌해. 이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용사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그냥 해요. 그냥 하면 된다고. 못할 게 뭐예요. 성교도 가면 되는 거고, 전도도 하면 되는 거고, 기도도 하면 되는 거고. 뭐 난 초신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다 하면 돼요. 결혼도 그냥 하면 돼요. 뭐 그냥 하면 다 이루어져. 그 다음에 하면 된다고.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손 붙들라고요. 예수님이 손 대시면 그냥 돼요. 예수님 손잡고 그냥 해버리면 돼. 질러버려요. 된다고.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5장 1절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 이거는 뭐 영훈고등학교 아드님이 영훈이에요. 예. 아, 아드님이 아니고 잘못 봤네요. 처녀한테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